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RVC 웹 UI라는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소개할 아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조민재입니다. RVC 웹 UI는 GitHub에 MIT 라이센스도 올라와 있는 AI 음성 변조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방금 전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라 RVC 웹 UI를 활용해서 레포지토리에 포함되어 있었던 기본 모델인 케우란이라는 RVC 모델을 활용해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 RVC 웹 UI가 이번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RVC 웹 UI를 사용해 이미 학습되어 있는 RVC 모델로 목소리 변조시켜보기, 내 목소리 RVC 모델을 만들어서 노래 불러보게 하기, 실시간으로 목소리 변조해보기 등을 해보면서 RVC 웹 UI에 대한 주요 기능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윈도우 PC 위주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 OS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권장됩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VRAM이 4GB 이상이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컴퓨터 사양이 안 되실 경우 아래 링크에 있는 콜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제 생각에는 로컬 RVC 웹 UI가 더 안정적이고 이번 영상도 로컬 RVC 웹 UI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영상의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따라서 로컬 RVC 웹 UI를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RVC는 VITS라는 모델로 만들어진 AI 음성 합성 기술입니다. RVC는 검색 기반 음성 변환으로 기존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해 변조를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RVC의 장점이 목소리를 빠르게 변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RVC가 기본적으로 약 50시간의 고퀄리티 오픈소스로 훈련된 모델에 새로운 목소리를 입히는 방식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RVC를 이용해서 여러 다양한 모델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RVC 웹 UI는 그 RVC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라디오라는 머신러닝 특화 파이썬 웹 UI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중심으로 아마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개발자분들이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RVC 웹 UI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허깅페이스에서 rvcbeta.7zip이라는 통합본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통합본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GitHub에 OUOR이라는 유저가 한글화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서 더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사용 방법으로는 GitHub에서 코드를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파이썬이나 파이토치 등의 파이썬 라이브러리 그리고 다양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글 콜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콜앱에서 RVC 웹 UI를 사용하는 것은 살짝 불안정했기 때문에 로컬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 허깅페이스에서 RVC 웹 UI 통합본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 링크는 영상 설명에도 남겨두었으니까 그거 따라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깅페이스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로 이렇게 내리다 보시면 여기 rvcbeta.7zip 이라는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한번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4.8GB나 돼서 다운 완료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다운이 완료되면 압축 해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압축 해제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축을 푸시면 실행할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엄청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이전에 소스 코드로 실행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것이 아니라 사용만 하실 것이면 지금처럼 이 허깅 페이스에서 RVC 베타 통합본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실행 방법은 아래로 내려다 보시면 go.web.batch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 웹 브라우저인 크롬으로 아마 실행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가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화하는 파일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GitHub에 OURL이라는 유저가 올린 한글화 파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로 들어가셔서 링크는 영상 설명만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집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운로드해 받겠습니다. 다운로드로 가시면 다운 방금 전에 받은 zip 파일을 압축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한글 KO KR JSON 파일을 부탁해 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압축해 제한 RVC 베타 폴더로 들어가서 i18n 코드에 들어가시면 다른 언어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go.web.beta를 다시 실행시켰습니다. 네, 한글화가 완료됐습니다. 이제부터 RVC 모델을 활용한 목소리 변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음성 변조를 할 모델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은 바로 이 링크에 있는 디스코드 AI 허브의 채널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올라오는 AI 음성 모델들은 아직 저작권이 불명확해서 영상에서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검색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스코드 AI 허브 채널 링크도 동영상 설명에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델스라는 여기를 찾습니다. 모델스를 찾으신 후에 서치 모델스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번 어떤 캐릭터를 쳐볼지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한 만화 캐릭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화 캐릭터의 RVC 목소리 모델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 영어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이렇게 슬래시한 후에 서치 하시고 여기다가 제가 찾을 캐릭터명이나 아니면 무슨 미디어명이나 영화명이나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RVC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사이트 방문하기 네, 이런 RVC 모델도 허깅페이스 있네요. 동일하게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면 아까 다운받은 게 있네요. 그래서 알아서 풀기 압축 해제를 해주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나오는데 이 PTH 파일을 여기 weights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PTH 파일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index 파일은 로그스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인덱스 파일. 이러고 아까 긴 RVC 웹 UI를 보면 새로 고치시면 이렇게 제가 다운받은 이 프리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PTH 파일이고 여기가 인덱스 파일. 그리고 아까
이런 식으로 디스코드에서 AI 음성을 다운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아까 영상 초반에 나왔던 목소리인 츠쿠유미짱 공식 RVC 모델.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리 소재 캐릭터라서 명시된 기준만 맞추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이것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일본어라 어려운데. 예, 이게 다운로드 버튼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대신, 네, 이것도 다운이 방금 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압축 해제. 해제해서 아래로 갔네요. 근데 여길 보시면 인덱스 파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덱스 파일은 없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확장자가 PTH인 파일이 핵심이고 확장자가 인덱스인 파일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인덱스 파일은 참조 비율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비율 설정을 높일수록 저희가 RVC 모델로 사용하는 쪽의 발음이나 음정에 더 맞게 되고 이 인덱스 비율을 낮추면 변환시킬 목소리 소스의 발음이나 음정에 더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쓰이는 게 인덱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0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어서 인덱스 파일은 없어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시면 이 치쿠요미짱 RVC는 인덱스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쿠요미짱 RVC 모델도 동일하게 wh 폴더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새로 고침 누르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겼죠. 예. 소스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첨부되어 있는 모델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스에 있는 이제 사진을 제외하고, 이 인덱스 파일들만 모아서, 인덱스 파일만 복사해서 여기 인덱스 아까 로그스라 했죠? 로그스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PTH 파일들을 또 복사해서 요 웨이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성 변조에 쓰일 모델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변조할 소리가 있어야겠죠. 변조할 목소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쓰겠습니다. W 오카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GitHub 페이지로 제공하는 녹음 웹 앱입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클릭 투 스타트 누르신 후에, 예, 레코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 여기서 마이크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에 거는 수화기. 그래서 레코드. 아주대 소프트웨어 툴타임 유튜브 채널엔 유용한 강의가 많이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스탑 하시고, 네, 어떻게 녹음되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레코드. 아주대 소프트웨어 툴타임 유튜브 채널엔 유용한 강의가 많이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잘 녹음됐네요. 이거를 익스포트 누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 보이스로 다운받겠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가 이렇게 일제시대에 나왔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 저작권자분들이 돌아가신 지다 오래돼서 공유 저작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 저작물 이런 식으로 다운받겠습니다. 스탑 누르신 후에 킵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하시고 마이 보이스라는 파일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 보이스 압축 해제 한번 시켜보면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WAV로 가셔서, 네, 한번, 아마 여러분들의 화면 나오실 것 같네요. 크롬에 넣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레코드.
아주대 소프트웨어 툴타임 유튜브 채널엔 유용한 강의가 많이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오빠는 풍각쟁이야. 잘 나눈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목소리 변주를 위한 음성 모델 준비하고, 그리고 목소리 소스 준비는 끝났습니다. 근데 음악의 경우 목소리랑 악기 소리 분리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겠죠?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실행시켰던 걸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윈도우의 경우는 아까처럼 고외점 배치 파일로 실행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macOS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shell run shell 이런 점 shell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행한 걸로 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지금부터 직접 RVC 웹 UI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모델 추론 탭으로 갑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모델 추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추론 한번 눌러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아까 넣어준 모델들이 생겨 있잖아요. 거기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줍니다. 인덱스가 없어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참조 비율을 결정합니다. 검색 특성 비율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 검색 특성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RVC 모델 쪽, RVC 모델 쪽의 발음이나 음정에 더 맞게 되고, 낮추면 저희가 넣어줄 오디오 파일, 즉 원본 목소리와 더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인덱스를. 그래서 이거는 인덱스 파일을 안 쓰는 것과 똑같고, 그러므로 인덱스 없으면 그냥 안 넣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딱히. 근데 이렇게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더 원래 RVC 모델의 목소리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말투라던가, 억양이라던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스가 될 목소리 파일, 음성 소스가 될 목소리 파일,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의 경로를 적어줍니다. 예, 아까 다운로드해서 제 목소리로 먼저 해볼까요? 여기.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한 후에 여기 있는 경로를 이렇게 하셔서 복사해 주십니다. 복사하신 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역슬래시 있잖아요. 원으로 돼 있을 텐데 이걸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 파일명까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 목소리였으니까 이 음조 변경에다가 원래 남자가 하는 거라면 원래 남자가 하는데 이 RVC 모델은 여성이라면 11을 옥타브 상승시켜줍니다. 반대로 RVC가 남성인데 원본 목소리가 여성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11로 내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남자인 제 목소리로 여자인 RVC 모델 목소리로 돌릴 거니까 11을 높여서 해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성별에 맞게 해주면 좀더 자연스러운 음이 나옵니다. 기호에 따라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높이 추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게 있지만 저희는 품질이 좋다고 알려진 크레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성 추론 어떤 목소리로 할지 선택하고 음조 만약 이렇게 높이거나 낮추고 그리고 원본 오디오 파일 소스를 경로를 넣어주고 파일명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원하는 음 추출 알고리즘을 선택해준 후에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화면이 작아서 옆으로 옮겨졌네요. 이 음성 변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약간만 기다려보죠. 네, 완료가 됐습니다. 실행시켜볼까요? 레코드. 아주대 소프트웨어 툴타임 유튜브 채널엔 유용한 강의가 많이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좀 어색하긴 한데, 잘 나오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RVC 모델로 목소리를 변조해보고, 또 음악에 대해서는 반주와 보컬을 분리해서 보컬을 목소리를 변조해보고, 또 실시간으로 목소리 변조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내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보고, 그리고 목소리 파일을 새로 학습시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